겨울로 한번 쳐보자. C로. 손을 절절 보여. 나무를 우리가 치는데도 치면 10kg 치면 이 로에서 예. 이 1, 2, 3프렛에서 치고 예. 그다음에 또 미들에서 그지? 예. 저는 미들에서 3프렛, 5프렛에서 그지? 예. 이렇게 치고 그다음 또 7프렛, 9프렛 그지? 예. 이렇게 되잖아. 예. 어? 그 이제 이걸 다 칠 줄 알면 여기도 쳤다 이랬다가 높낮이를 옥타브로 왔다 갔다 하면 되고 예. 놀이터가 넓어진 거지. 그 놀이터가 넓어지. 예. 정답 놀이터가 넓어지잖아. 여기서 놀이터만 놀 수 있고 예. 여기서만 놀 수 있고. 예. 여기서만 놀 수 있다가 나중에는 아, 다 놀다 보면 네. 재밌지. 그러다가 이제 우리 동네에서 놀다가 다른 동네 놀러 가려고 하면 키를 다른 키를 치고 있잖아. 예, 네, 그렇지. 그러면 기타가 재밌잖아, 그지? 자, 한 발에. 그럼 우리가 지금 쳤던 것은 여기서만 쳤잖아. 그 낙고 남도가 모르니까, 그지? 보통 시키니까 도나 미나 솔리면서 어차피 시작될 거 아니야. 이 노래는 솔부터 시작하는 거죠. 네, 네. 자, 다시 해보자. 내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지금 겨울이 돼서 겨울나무로는 동요 한곡을 치는데도 네. 이게 이제 노래는 동요라는 아주 쉬운 곡이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우리가 피크로 치든 손으로 치든 어쨌든 노래 없이 부르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연주단 말이야. 아, 예, 예, 그치. 어, 예. 남이 들을 때는. 예, 예. 그치? 예. 그러면 난 혼자서 지금 연주하는 게 따지면 그죠? 네. 그러면 연주 이 동요 이 겨울나무란 한 곡을 가지고 씩 하나 갖고 연주를 해도 수없이 반복할 수 놀 수가 있지. 네. 맞지? 네. 어? 곳곳으로 이제 뭐 음을 이제 이동하는. 그렇지. 요번에는 이제 손으로 한번 쳐보자. 손으로. 니를 그냥 피코 치고. 사람들이 기타를 이래 치잖아. 예. 내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이 기타를 크게 이제 이거를 그 겨울나무를 이렇게 가지고 놀 수 있도록
고수가 고수라기보다는 어느 정도로 운영 능력자, 네. 기타 운영 능력자가 됐는데도 벌써 좀 재미가 없다 그러고 좀 속된 말로 슬럼프가 왔다 그러거든. 예, 예. 있을 수 있죠. 이상하게 그런 사람 왜 그렇게 했노? 사실은 이거와 똑같아. 즐기는 사람한테는 슬럼프가 오지 않고 또 구르는 도로도 있기를 끼지 않는다는 말 똑같아. 아, 표현 좋습니다. 네. 슬럼프는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자꾸 그걸 달성하려고 했을 때, 예, 그 욕심. 뭐. 돼도 슬럼프 오고, 네. 뭔가 됐다 생각할 때 오고, 안 와도 슬럼프가 와. 왜? 짜증이 나거든. 욕심. 그렇지. 네, 좀 욕심이야. 네. 뭔가 성취가 그러니까 기타는 결국은 욕심으로라든지 내가 이걸 뭔가를 요것만 완성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치면 슬럼프가 오는 거야. 근데 수십 년, 수 오랫동안 쳐도 오늘 겨울 나무 하는 가지고 이름만 쳐도 재밌단 말이야. 예, 예, 그렇죠. 지루할 시간이 없지.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이게 기타 실력이 늘었다 안 늘었다 생각할 필요가 없지. 예, 맞아요. 내가 옛날에 못 쳤을 때는 그냥 여기서 치다가 좀 치니까 또 여기 치고 좀 잘 치니까 여기 치고 또 왔다 갔다 하고 이번에는 왔다 갔다 해보자고 그러다 보니까 슬럼프를 겪을 시간이 없어 그지? 해보자. 부르는 노래니까 자 그럼 이제 이 10kg 치고 있는 이 겨울나무를 이렇게 위에서 칠 수도 있고 밑에 칠 수도 있고 왔다 갔다 칠 수도 있고 또 뭐라 하나 뭐 나름대로 뭐 트레몰로로 줄 수도 있고 있지 또 밴딩 뭐 기교 버릴 수도 있고 또 지 혼자 뭐 좀 빠르게 할 수도 있고 느리게 할 수도 있고 넣으면 넣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이미 이 노래 한 곡을 가지고 노는 시간이 어마어마할 거 아니야. 밤에 만약 혼자서 기타 치고 논다 그지? 테레비 보면서 틀어놓고도 그냥 뭐 미들에서 치다 그럼 자 그러면 내가 치다 보면 이제 지금 네 말대로 C라는 동네에서 좀 놀이가 좀 커졌다 그럼 다른 동네 가서 한번 놀아보자 A라는 동네 가서 예, 그쵸, 예. 그럼 A라는 동네를 놀려고 하는데 A는 로도 있고 미들도 있고 하이도 있는데 하이도 있는데 왠지 A는 로 동네에서 놀기에는 반음 올리줄 할 공간이 너무 많다. 넓지는 그 공간. 그래서 그거를 자꾸 놓칠 수가 있다. 그래서 A라는 공간에서 놀 때는 이 세 개의 위치 중에서 내한테 마음에 드는 위치를 잡아서 그 동네에서 놀면 된다. 맞지? 이러한 거를 터득을 하고 치면 A 나왔다고 무조건 여기 한 가지만 고집하는 게 아니고 이제. A는 내가 좋아하는 곡을 내가 좋아하는 동네에서 놀면 돼. C처럼 생각해서 그렇게 그렇지. 그런 구조로 돼. 이 A에서 잡초봐라. 네가 A라고 하자. 아까 그죠? 저쪽으로 좀 카메라 쪽으로 보이는 잡초봐라. 겨울로 한번 잡초봐라고. 자 A 가지고 여기 A입니다. A 오케이. 좀 천천히 쳐. 논다고 생각하고 남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슬럼프는 남한테 보여주고 그런
뭔가 목적을 잡고 달성하려고 그러면 예. 온다고. 내가 혼자 놀면 절대 슬럼프가 안 와. 그렇지, 그 A잖아, 그지? 예. 계속 쳐. 아, 잘 쳤습니다. 예. 그래서 나는 기타를 적어도 오버리를 멜로디하고 이 스트럼을 합쳐서 이렇게 이런 기타를 이제 이걸 뭐 동강기로 오버리 하지만은 사실은 이게 오버리는 그냥 그 적석 반주를 네, 이야기하는 거고 이 멜로디와 이 노래 안 부르고 이 스트럼을 같이 하는 이런 중장년들이 이런 기타를 치면서 혼자 즐기려고 하면 이 정도 실력을 좀 갖추라는 거야. 난 답답해 죽겠어. 사람들이 이런 실력 갖추지도 않으면서 기타에 벌써 뭐 해도 그기고 그게 그거고 뭐 재미가 없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 사람 그렇게 슬럼프가 오고 해도 해도 별 재미가 없다는 사람들은 그 자기의 목표가 어디지? 이 정도 치는가? 근데 너무 그냥 우리가 보면 유튜브 영상으로 너무 과하게 높게만 봐서 그렇지 그거를 따라가려니까 본인들의 그런 본인들의 그 갭이 크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6명만 쳐도 되는데 그런데 지금 6명만 쳐도 어떻게 해야 돼? 스케일 하려고 하면 오래 걸리지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훈련해야 되고 근데 차곡차곡 하다 보면 그렇지 차곡차곡 하다 보면 내만 그냥 이런 걸 즐기면 되는데 네. 왜 이거를 이제 한번 딱 치고 아 됐다 안 쳐고 다음에 그럼 기타를 어떤 수준에 도달해 놓고 좀 됐다고 안 치면 그거 왜 기타 쳐? 근데 우리가 근데 우리가 중이 새벽에 먹다 치면 평생 쳐야 되는데 초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를 딱 기간을 정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사람이 벌써 물들어진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 근데 이 기타는 네. 겨울 나무 하나 가지고도 나 같은 경우도 겨울 나무 하나 가지고 일부러 또 예를 들어서 G키 쳤다 이런 것도 그러면 G키 쳤다 그러면 일부러 이제 운치를 좀 죽여서 이렇게 일부러 약간 밴딩을 주면서 내 스스로의 내 마음을 기타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싣는 거야 그게 음악이야. 그게 아마추어들이 즐기는 기타란 말이야. 근데 저는 선생님 그런데 그 기타를 가지고 자기가 즐기고 자기의 정성과 자기의 마음을 넣으려고 안 하고 그냥 악보 보고 그냥 한두 번 쳐서 좀 뭐 좀 자기 좀 칠 줄 안다. 자연스럽게 그게 잘 칠 줄 알아 자기가 저 뭐 착각을 해. 그런 건 안 됩니다. 자 뭔가 그냥 된다는 건 없습니다. 절대. 그래서 나는 음악을 가지고 좀 치면서. 기타를 치다가 뭐 몇 년 치다가 그만뒀다. 아 요새 할 게 없어 그만뒀다. 아 쳐보니까 뭐 그게 그거고 재미없다. 아 동료 치니까 뭐 한두 번 치니까 뭐 다 알겠더라고 제가. 그런 사람들이 나 이해가 안 가요. 내가 가르쳐도 솔직히 가르쳐도 던져놓잖아 나는 와서 나한테 검사밖에 기다리잖아. 아, 네. 이 겨울나무 한 곡을 이 정도로 가지고 놀 정도 돼야지 나한테 와서 전장님 좀 같이 놀 정도가 되지. 겨울나무 악보에 있는 예를 들어서 시키 하나 갖고 딱 쳐놓고 다 쳤다고 다 쳤습니다. 이해됩니다. 문제 안 했지. 그러니까 스승이 어떠한 벌써 이 그 뭔가를 이래 딱 눈빛을 주고 네. 뭐 어떤 것이 가르침이라고 딱 주면 네. 그 가르침을 이해하고 그것을 천배 만배 연습 더 즐기고 넘어서야지 제자로서의 그게 역할이 완성되는데 시키 또 악보하는 좀 시키 한 세 번 열 번 치고 다쳤다 다쳤습니다 재미없습니다 이제 이런다 그게 무슨 기타 배운 사람 정신이야 근데 여기에 겨울나무 우리 치고 있지만 겨울나무가 나무가
혼자 잘하는 것 같아도 절대 안 된다. 바람도 있어야 되고, 그러네. 산도 있어야 되고, 비도 있어야 되고. 너무 심오한 이야기 하지 마. 응. 그래서, 자, 그럼 요번에 우리가 B 플랫 좀 쳐보자. B 플랫이요? B 플랫 홀려야 되잖아. 홀려야 되잖아. 네. 그지? B 플랫 치니까 4도 화음 E 플랫이 나오고, 맞지? 네. 5도 화음 F7이 나오고, 맞지? 네. 그지? 네. 훈련이 된단 말이야. 네. 이 겨울나무 한국 가지고 오만 훈련이 다들 혼자서 악보 없이 치고, 이거 한국 가고 일주일 놀 수도 있어. 맞지?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런 걸 할 생각을 안 하고, 악보 한번 보고, 한번 다쳤다고 다쳤습니다. 이래 갖고는. 그래서 대충적으로 슬럼프가 왔다고 하고, 그리고 기타 치다가 뭐 재미가 없었어. 뭐 던져놨다. 이제 기타 그만 안 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생각, 이게 얕아. 내가 봤을 때는. 그걸 누굴 지치게 해갖고 꾸중을라고 내가 하진 않는데. 그걸 뭐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이 참. 아니, 스스로 찾아야 돼. 네. 기타를 찾아야 돼. 기타는. 기타에는 나의 영혼도 싫고 다양성도 싫고 손으로 쳤다가 피코로 쳤다가 빠르게 쳤다가 느리게 쳤다가 조를 바꿨다가 뭐 애드립을 넣었다가 안 넣었다가 막 말 그대로 지 마음대로 지 끌리는 대로 꼴리는 게 아니고 지 끌리는 대로 쳐보는 게 그게 기타인데 악보 있는 거 한두 번 딱 치고 끝. 그런 기타를 치는 사람들이 전부 다가 좀 속된 말 어리석단 말이야 내가 봤을 때는. 자, B 플랫 우리 한번 쳐보자. 나도 한번 손으로 쳐볼게. 그냥 멜로디만 스케일을 다 익혔어. 이날 오기까지 그만 이렇게만 치면 뭐 집에서 놀던 혼자 있는 주로 기타는 혼자 있는 시간 치잖아. 집에서 자식들 있고 마누라 있고 뭐 사람들이 누리 기타 치노. 결국 기타는 혼자 있을 때 치는 거란 말이야. 혼자 있을 때는 맨날 내 혼자서 뭐 맨날 노래 부를 수 없잖아. 너 혼자서 그냥 노래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걸 멜로디로 그냥 내가 이 노래 제목이 뭐고? 울어 엘풍 아이가 나도 참 대책 없다. 갑자기 노래. 쳐봤다가 네. 어? 네. 또 혼자서 또 그러니까 뭐, 분위기 뭐, 다르게 이렇게 또 음을 또 높여 가볼 수도 있고 네. 어? 지각함이 없습니다. 그렇지. 어. 그러니까 내가 이런 실력을 쌓기까지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결과적으로 기타는 내가 혼자 있는 내가 살아나가면서 노후를 혼자 있는 시간을 놀려고 치는 건데 물론 뭐 버스킹하고 그냥 남하고 같이
어울려서 팀을 만들고 노래하고 어울리고 밖에서 그냥 뭐 잘하든 못하든 막 반죽이 높고 기타 막지 그렇게 노는 사람 있겠지만은 네. 어쨌든 조촌대한테 기타 배운 사람들이 대개적으로 배운 사람들이 네, 그렇죠. 참 네. 혼자서 이렇게 네. 재미나게 이거 하려고 배우는데 이걸 이렇게 끈질기게 이렇게 어떤 그걸 가지고 놀면 될 건데 오늘 이 사람들이 좀 보고 조금씩 깨우쳐도 좋겠어 그지? 너는 시간이 모자라죠 사실은 노는데 오히려 근데 기타 치니까 너무 시간이 빨리 가는 거 사실이에요 좀 안타까울 때도 딴 거 할 시간이 없어 가는 것 같아요. 밥도 먹을 시간 없었던데 네, 안 먹고 싶습니다 그래. 야 그게 보자 지금 님 그림자가 네 그림자야? 근데 저는 좀 보고 할게요 봐야지. 야, 저는 봐야죠. 근데 저는 이걸 봐도 저는 지금도 이게 보는 게 재밌습니다. 지금 공부도 되고. 그러니까는 시간이 좀 지나면은 저도 천장이처럼 이렇게 악보는 이제 옆에 접어두고 이제 저도 저렇게 되겠지요. 되지. 네. 근데 지금 뭐 욕심 때문에 저렇게 막 강제를 하고 싶은 건 없고 지금 악보 보는 건 재밌습니다. 혼자 한번 해봐 혼자 천천히 악보를 보면서 그냥 이렇게 계속 쳐도 악보 보는 자체가 재밌단 말이지. 네, 이것도 공부되니까. 그렇지. 악보고 음표 하나를 보면서 네. 내가 요 부분을 강하게 풀링으로 당겨줄지 네. 해머링으로 요새 이용할지 네. 또 요 부분을 또 터치를 살짝 가지고 오늘 네가 악보를 보면서 살짝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들어가 있고 이제 키 아까 놀이터 이전 그게 2조 됐을 때 그렇지 키, 키를 바꿀 때 놀이터 바꿀 때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이용하고 그래 사람들이 기타를 좀 배운 사람 좀 치는 사람들이 중장년 기타를 맨날 오버리 기타 치겠다 멜로디 기타 치겠다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빠른 길만 찾고 노력 그걸만 찾는 건 어제도 사실 다른 사람이 전화가 와서 나보고 가입을 5년 전에 했더라고 5년 전에 아 5년 전에 했는데 안 배웠어 아 그럼 저랑 비슷한 아니 가입을 5년 전에 했고 돈을 안 냈다니까 안 배워놓고 지금은 내보고 다른 데 막 그때 각 사람 이야기하더라고 뭘 뭐, 누구한테 배웠는데 뭐 안 되더라 안 되더라 누구한테 배워서 안 되더라 하는 것은
세상에서 기타를 잘 가르쳐줘서 성공하는 건 없어. 기타는 잘 가르쳐준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야. 기타는 솔직히 천장님은 제가 봐도 저를 그래. 지켜봐주는 그런 스타일이지. 그냥 서성은 던져주고 이걸 지집적하고 기다려주는 거지. 손 잡고 가르쳐주고 뭐 학원식으로 뭐 욕을 노래쳐라 조래쳐라 한다고 자기가 안 것 같으면 아이고 야, 방식 이런 방식. 그래서 나는 우리 제발 우리 이 제 영상을 보는 조 천장한테 배우는 수련자들이 좀 어차피 평생 할 건데 좀 길게 긴 시간을 보면서 좀 깊이 있게 좀 하나를 반복을 수백 번 수천 번 좀 했으면 좋겠어. 즐기면 되는데 보통 그렇지. 그런 공부도 이거 즐기면 즐기는 거란 말이야. 아니 잘하면 또 오 잘하네 이런 소리 들으면 되고 전부 다 어디 뭐 그래서 가는 게나 그 어차피 유튜브는 공짜라 하면 조회수 많잖아. 조회수 많고 그런데 그가 전부 다가 뭐 안 대놓고는 또 이제 나하고 상담할 때는 결국 그걸 이야기하거든. 아 거기 갔더니만 거기 뭐 어떻게 회원이 회원으로 가입해서 어떻게 경험담 이야기도 안 되는 길을 찾고 있거든. 좀 안 되는 길로 자기 스스로 자기 스스로 안 되는 길 좀 가고 있어. 봤는데 안 되는 길 안 되는 길로 가고 있으면서 안 된다 그런 그걸 걷는 거야.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배웠다고 안 된다는 그런 그런, 그런 어떤 인법적인 게 아니라 스스로 즐기면서 안 치면서 한두 이 닝거린자를 한 번 두 번 쳐갖고 나도 아까 수십 년 전 나도 악보 없이 다시 처음 갑자기 치고 또 틀리는데 자꾸 틀리는데 한두 번 쳐놓고 뭐 될 것 같이 보이면 그 말이 안 되지. 그건 달인이지. 그치? 달인. 달인이 아니지 그거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그래 좀 그렇다. 그 기타 치는 사람들이 계속 좀 연습 좀 많이 하면서 즐기면서 좀 해도 좋겠다. 네. 계속 쳐라. 네.